네, 서귀포시 대정문화체육관에서는 주니어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 신인 복서들의 등용문인 전국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중등부 경기가 시작됐는데요. 이번 대회에는 도내 유일의 여중생 복서가 출전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경기 결과 어땠을까요?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서중의 김하은이 경기 시작부터 상대 선수를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2라운드 종이 울리기까지 투혼을 불사르며 대등한 경기를 펼쳐나갑니다. 하지만 마지막 3라운드에 들어서자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며 결국 판정패를 당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흐르는 눈물은 가까스로 참아냈지만 경기 결과에 대한 아쉬움은 두고두고 가슴에 남습니다. 뭔가 아쉬운 게좀 많았어요. 이번에 네. 어떤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나요? 지금 비염이어서 코로 호흡이 안 돼가지고 약간 체력 때문에 졌나 이것 때문에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제주 유일의 여자 복서인 제주 서중 1학년 김하은입니다. 올 봄부터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갔지만 저돌적인 플레이와 남다른 투지로 제주 여자 복싱 기대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학년 치고는 완전 잘하는 거죠. 2학년, 3학년 되면은 더 이제 올라오고 하니까 좋은 경험이 됐으면 좋겠어요. 8년 전까지만 해도 남은 진이란 걸출한 국가대표까지 보유한 제주였지만 최근에는 열악한 운동 여건에 유망주는커녕 운동하려는 선수조차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이번 대회를 계기로 이신우라는 국가대표를 배출한 데 이어 김하은과 같은 기대주까지 등장해 침체돼 있던 제주 복싱계가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쨌든 중학교가 있어야 뭐 고등학교도 있고 이제 실업팀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학교 육성하는데 제주도 복싱협회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참가한 첫 전국 대회에서 쓰라린 패배를 기록했지만 한결 밝아진 표정을 지으며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는데 재밌어요. 나중에 지도자 하고 싶습니다. 제주 유일의 여자 복서 김하은. 이번 대회에서 흘린 눈물은 패배를 지져내고 꿈을 향해 힘찬 내딛기를 위한 희망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